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아유, 오늘 지금 벌써 몇 시에? 4시 37분? 예, 4시 37분에 오늘은 상주 뉴 스프링필드 2cc로, 예, 골프 치러 갑니다. 지금 뭐 차들은 많은데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차들이 많은데, 이따가 가면서 또, 예, 재밌는 얘기 또, 도착해서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반 정도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6시 15분 한 30분 정도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옥천시에서 잠깐 쉬었고 스트레칭도 하고 다시 상주 골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골프장까지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뉴 스프링필드 2cc는 상주에 있는데 IC는 지금 여기에 있는 영동IC를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영동IC로 해가지고 1km 남았는데, 일로 나가가지고 이제 상주 IC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슬슬 이제 해가 뜨려고 해요. 지금 다른 분들, 뭐 회원님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죠. 6시 반이니까. 어쨌든, 부지런히 움직여서 골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로 들어왔네요. 상주로 들어왔고 여기 상주시의 웰컴이랍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뉴스프링 CC 200m.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가 뉴스프링필드 CC입니다. 뉴 스프링필드 2. 예, 올라가겠습니다. 자, 뉴 스프링필드로 왔네요. 아우, 다들 부지런하세요, 지금.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골프 치는 사람은 상당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자, 클럽하우스 가서 골프백 내리고 저는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시끄럽네요. 예, 여기가 뉴 스프링필드입니다. 예, 뉴 스프링필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단풍이 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끄럽죠. 저희 청소하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골프라운딩 잘 해보고 한 80대 중반까지 목표인데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치고 있다가 중간중간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아, 전반 쳤는데 전반에 버디 하나 파 두 개, 예, 보기 다섯 개 했네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낙엽이란다. 그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참 괜찮네요. 이쁘장한데 글쎄 다음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산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따가는 좀 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동반자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예,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뉴 스프링필드 두 번째, 뉴 스프링필드 둘 자연입니다. 그냥 골프장, 무난한 골프장. 예. 치다 보니 마지막 홀까지 왔어요. 그죠? 예. 자리가 이거 엄청 흔들리네. 이건 안 되겠다.
라운딩 끝났습니다. 86개 쳤네요. 잘칠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긴 편이고요. 뭐 무난한 재밌는 골프장이네요. 관리도 잘돼 있고 그린 스피드가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잘 쳤고요. 지금 이제 상주 가서 밥 먹고 뭐 커피숍에서 시간 때리다가 상주에서 자고 또 내일 또 상주 블루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한정식집이랑 뭐 한우집이 좋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한정식집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옛날 집인 것 같은데.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네? 손님 없어? 참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네. 음식점에 왔는데 기본적인 밑반찬이네요. 오, 밑반찬 치고는 너무 잘 나오는데. 그죠? 우리 갈치 정식 시켰거든요. 이따가 또 나오면 메인 나오면 한번 또 사진 한번 찍어보죠. 맛있게 생겼다. 먹자. 아, 갈치조림 정식이 나왔네요. 이게 메인 요리 같은데. 오, 큼지막하니 맛있게 생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상주에 있는 남장사라는 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볼까? 절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이 이쪽에 있고, 와, 저 절은 진짜 오래된 절이고, 전부 엄청나게 오래된 절인 것 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는 데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대웅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지나서 가면 오, 여기 또 절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대웅전인가? 있고. 저기 종도 있고. 참 아담한 절인 것 같아요. 예, 상주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예. 아, 산세가 너무 좋네요. 카메라 다 잡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산세가 참 좋아요. 움직이는 것들. 이쪽으로는 등산로인 것 같은데, 단풍이 완전히 들진 않았는데, 장독대도 있고, 참 정감 있는 한옥이에요, 한옥. 예. 할로윈이라고 지금 여기 할로윈 인형인 것 같아요. 할로윈 인형들이 쭉 있어요. 여기 몽달 귀신 있고 호박 귀신도 있고. 이야, 무서워.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할로윈 데이가 이번 주인가?
그죠? 10월 마지막 주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할로윈데이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귀여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주 가명. 원래 이제 내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늠름하시네. 가족들을 다니면서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오, 잘생겼다. 그죠? 잘 만들었네. 저희가 이제 상주 가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 이 안에는 그냥 텅텅 빈 것 같아요. 텅텅 빈 공간. 뭐 숙소도 있고, 예, 그런 거 있고. 옛날에 그 사또가 있었던 예, 상주 가명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또 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오, 예, 항상 그 사극에서만 봤던 길을 트는 형틀,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고, 뒤에 보면 저렇게 이제, 뭐랄까, 인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사또가 저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방, 형박, 네이 하는 이방 있었고요. 요게 보면 이제 요게 형틀. 네 죄를 알겠다. 네 죄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옆에서 이제 불 떼면서 이랬던 것들. 상주 가면인데, 오! 저건 뭐냐? 잠시만요. 뭐가 있는데, 이게. 어우, 되게 불빛이 있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이쁘네요. 곤장틀. 그 다음에 이거는 지리 트는 거. 그죠? 이게 목에다 차는 건데, 이거 무슨 칼이라고 하는데. 요건 다리에다 차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곤장으로. 아, 곤장 옆에 자전거가 있네요. 지금 요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옛날 수령은 지금 없고, 수령은 애들이 이제 장난하고 있고, 이게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늠름하네요. 네. 자, 여기까지 예. 상주 가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해피 할로윈입니다. 예, 상주에서 국화축제랑 같이 진행을 하는 할로윈. 어이야, 여기 해골 아저씨도 있네. 몽달 귀신. 몽달 귀신. 우와, 무서워라. 여기까지 상주였고요. 상주 가명이었고, 이제는 저녁도 됐으니까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오늘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오다가 저기 뭘 봤어요. 저희가 춘천 닭갈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춘천 닭갈비 중에서 이제 숯불에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가명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일요일 아침이에요. 자, 오늘 상주 블루원 가서 골프를 칠 예정입니다. 지금 5시 10분인데 별들이 떠 있고, 예, 달들이 떠 있는데 지금 또 라운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봬요. 네. 자, 블루원 상주 150m 남았네요. 자, 블루원 상주 골프 리조트 아직 자, 블루원 상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위에 점 보이시죠? 저게 달이에요, 달. 아직 새벽 5시 50분인데 지금 왔으면 여기 클럽하우스거든요. 아직 깜깜하고 오는데 라이트를 좀 비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안개도 좀 끼고 그래가지고 참 몽환적인 모습인데 오늘 한번 멋지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다가 치는 모습이 찍힐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블루원 상주 한번 재밌게 골프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골프 치려면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라운딩 준비 다 끝났고요. 저희가 6시 30분 첫 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셀프티로 이제 할 것 같은데, 날씨 좋네요. 구름만 좀 없고, 안개도 좀 있고. 예, 오늘 또 멋지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쳐보고 다시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블루원 상주였습니다. 안개 낀 골프장입니다. 아따 멋있네. 블루원 CC. 안개 낀 블루원 CC입니다. 아, 멋지네. 이게 카메라에는 좀 생각보다 덜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해뜨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네. 얼른. 뒤에 왔어요, 아저씨들. 아, 전반 9홀 거의 끝내갑니다. 자, 여기가 클럽하우스고요. 예, 이제 전반 끝나고 후반에는 전반도 잘 쳤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후반도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블루원 상주 라운딩 마치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벌써 일요일 오후네요. 오늘 날씨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참 좋은데, 낙엽 떨어지는 것들, 낙엽도 있고 그 다음에 단풍도 참 잘 들었고 오늘 참 즐거운 라운딩이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집에 가야죠. 예,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